모스크에 들어가 봅시다. 이스탄불은 거의 다 이렇게 오르막길이라서 운동화를 꼭 착용하고 오세요. 바닥이 순탄치 않습니다. 이래 울퉁불퉁하고 캐리어들 완전 그냥 바퀴 다 그냥 아작나는 거야. 여기가 슬레이만 모스크거든요. 되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요. 한번 가봅시다. 따단. 진짜 이쁘죠? 이 바로 옆에는 보프로스 해협이 딱 있어. 이렇게. 옆에는 바로 보프로스 해협이고, 뷰가 끝내주지 않나요? 내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관이에요. 여기 모자 하얀 거 있죠? 이게 왕의 것이라고, 왕의 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랍니다. 나 터키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개님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 이런 이런 풍경이 너무 좋아요. 애들 봐. 세상에. 이게 동물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울려가지고 화합을 이루는 그런 도시 같아요. 저는 유럽 국가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터키나 이런 아시아틱 국가에 있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왠지 모르겠어. 막 긴장해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면. 근데 터키나 이런 아시아 국가에 가면은 되게 마음이 편해요. 와, 까마귀가 이렇게 점박이가 되나? 짱 신기한데? 뭐랑 섞인 거지? 비둘기는 아닐 테고, 그죠? 잘 가. 여기도 어김없이 이렇게 기도 전에 씻는 이런 세면대가 있죠? 수도가가 있어요, 이렇게. 한 분도 씻고 있습니다, 기도 전에. 이게 투어리스트들만 갈수 있는 이런 모스크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스카프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일단, 나는 히잡이 없으니까, 글쎄, 한번 물어보고서 만약에 스카프 써야 된다 그러면은, 후디로 가능한가,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안쪽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들어왔습니다. 후드만 써도 된대요. 물어보긴 잘했어. 역시 여행을 다닐 때는 물어봐야 돼요. 모스크 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모스크 한쪽에 보면 쿠란 책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도 있어요. 볼까요? 쿠란 한국어 의미번역. 쿠란책이 다 번역이 된것 같은데 하나 살까 궁금한데 내용 제대로 한번 읽어봐. 파나? 공짜라 그래서 하나 가져가 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려고요. 궁금하잖아.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스카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후디를 이렇게 착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만 가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거기서 쿠란도 득템해 있잖아. 한국어 번역판 내용이 궁금한데 가서 쉬는 시간 있으면 카페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요. 아, 너무 칠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네요. 역시 난 유럽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아시아가 좋아. 고등어 케밥 먹고 싶은데, 유명한 데 가야 되는데, 갔다 올까? 이렇게 모스크를 갈 때는 스카프를 착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후디를 입으니까 스카프를 안 사도 되고, 굳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스카프를 사기 싫으신 분들을, 그리고 모스크에 들어가 보고 싶은 분들은, 후드 있는 그런 후디를 한번 착용을 해보시는 게 어떤지 되게 유용해요.